형도 뭐 어떤 뭐 어떤 나이 어떤 대출이 있다 뭐 어떤 신혼에 뭐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거 형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 모르는구나. 일단은 결혼을 하면 네. 신혼부부 그 대출이 있잖아.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그치. 대출 있고 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대출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치. 그치. 그 정도. 와, 형도 아예 모르는구나. 아세요? 나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그 다섯 뭐였지? 우리 그 애, 애? 아, 신생아 특공. 그, 특례 대출 있어. 와! 아, 저 크림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후추산도.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무화과도 있고. 네. 너무 이쁘다. 무화과가 제철이라가지고. 그치. 야, 여기 난 맨날 술 먹으러 먹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또 뽀빠이 바지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입고 오라고 했어. 아, 쌍뽀빠이. 예. 어머. 아이고.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셨네요. 여행,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이, 또 우리 정혜가 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아유, 점심에 좀 사왔어요. 집 좀 구경해요. 아니, 뭘 집을 구경해. 난 자주 왔으니까. 창희야, 내가 뿌듯하다. 창희 집도 보고. 아니, 그래, 집이 좋네. 와, 여전히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펜션인 줄 알았어요. 아, 집이 너무 깔끔하다. 아무튼 새 차이는 뭐 우리 집에 원래 자주, 자주 왔었는데 저녁에는 처음 와가지고 반갑다 아무튼. 근데 너무 좋은 집에 와가지고. 아니 일로 와 앉아 왜 그 뒤로 편하게 앉을까요? 펜션이야 완전. 예. 좋은 집인데 네. 또 소소하지 또.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내 자가가 아니니까. 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빌려 쓰는 거지. 집주인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거 아까랑 좀 표정이 달랐었잖아. 약간 정혁이 나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약간 근데 전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요즘에 또 시기가 또 막 전세 막 말도 많고 하니까.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많으니까. 살면서 전세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항상 다 월세로 살아가지고. 네, 무조건 월세. 맞아,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래도. 그래도 사실. 저는 집. 달라 보여요 다시. 달라 보여. 3시가 다 달라요. 그러네. 예. 세 명의 캐릭터가 다 달라. 차이가 작아네. 그리고 월세로, 전세로, 자가로. 오늘 주제가 생애 첫 집 매매예요. 우리 사실 세대에서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나는 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아요. 우리처럼 1인 가구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될 시기가 왔는데 너무 지금 정점이 아니냐.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끼리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집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집에 네. 디테일 존이라고 있어. 디테일하게 하는 자리가 있거든? 얘기 솔솔 나와요. 골로 옮겨서 해보자고. 좋아요. 오케이, 가시죠. 장식을 가운데 앉아요. 여기 디테일 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앞이구나. 예. 저기 앉으면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예. 유재석 선배님 나왔던 그 집 알아? 맞아요. 얘기로에 나왔던. 말 그대로 지 없는... 창희네 집을 창희야 고맙다. 아니, 아닙니다. 근데 귀한 자리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오셨으니까 네. 갑자기 딥토크 하기 전에 뭘 준비해 주시는구나. 아니 좀 웰컴 드링크예요. 웰컴, 이게 구해주 홈즈처럼 보이지만 또 이 안에 또 소소한 게 있어요. 정신 지금 몇 번째 집이에요? 월세 많이 다닐 때 그럼 2년에 한 번씩 매번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좀 오래 사는 편인데 네. 보통은 1, 2년 사이에 나갈 때가 많았어요. 1, 2년? 네. 그때 느낀 게 네. 어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왜요? 너무 이게 광각으로 찍어 놓으니까 좋은 것만 나오지? 막 그냥 볼 때 막 30평인데 막상 가면 5평이고 막 이러니까. 아, 볼 때 30평인데 5평까지 깜짝 놀라.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잘려가지고 보인다. 근데 나도 사실 그 처음 집을 샀을 때 그래 저 넌 어떻게 산 건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그럼 그냥 가서 사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 귀신에 씌었다고. 귀신에 씌어서 그냥 홀린 듯이 그냥 사야지 하고서 샀어. 장바구니에 담아서 사듯이 그냥. 지금은 만족하세요? 반은 만족, 반은 나랑 안 맞는 거. 왜냐면은 내 라이프랑 그 동네 자체가 안 맞더라고. 이태원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집만 보고 샀어요. 그래서 귀신 씌어서 샀어요. 홀린 듯이 그냥 사야지 하고서 샀어. 장바구니에 담아서 사듯이. 환
환장하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눈 돌지. 내가 가봤는데 힙하더라고 동네가. 매매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없어요. 나는 많지.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청약 그 어플 있거든. 네. 청약 점수 몇 점인지 알아? 나는 청약 점수가 17점이더라고. 17점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 저보다 낮아요. 정혁이 몇 점이야? 원래 정혁이 저 30몇 점인데. 어, 야, 너 공부 잘한다. 근데 30몇 점으로도 아예 죽어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나오면 거의 나올 수가 없어. 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몇 점이 높... 85점이 만점인데. 85점이 만점이요? 네. 이게 만점이 돼도 잘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만점이 만점이 1인 가구들은 거의 10점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만점이 될 수가 없고 없어. 만점이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20년 정도 무주택에 가족의 맞아. 자녀 한 3명 정도 3명 있고 네. 이렇게 돼야 끝판왕이지. 청약금자 몇십 년 동안 갖고 있고 이렇게 그렇지. 돼야 80몇 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장동민이겠네요. 그렇죠. 애가 둘 있고 그러면 청약 점수 확 올라가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무순이 그냥 그러면 이제 80만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 그 청년, 난 그런 청년대 쪽에 나이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맞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음료 두 잔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 그. 저. 그, 정혁아. 그, 맷도. 맷도야 돼. 30평인데 막상 가면 5평이고 막 이러니까. 아, 볼 때 이게 다 힘든데 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왜냐면은 내 라이프랑 그 동네 자체가 안 맞다. 아, 그니까요. 음식 나오면 이거 음료 두 잔인데 예,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세상에나 이거 아니 언제까지 웰컴만 할 거야 지금? 저 그냥 캔사이다 그냥 갖다 주시면 되는. 안 달라. 꺼내 먹을까요 그냥? 느리게 가는 하우스야. 약간 손이 되게 저렇게 섬세하죠 섬세.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나. 드디어 나온다. 이건 이름이 뭐죠? 아 이거 레모네이드예요. 레모네이드인데 15분이 걸렸네요.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준다 하나를 주더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요. 카페에 파는 거 이거 알잖아. 이런 거 진짜 뭐 포르투갈이나 그런 데 가면 이거 한 만 원 돈 줘야 돼. 어우 셔. 아 또 뭐 하세요? 너네 빵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저게 한 시간 반 걸리죠. 이건 한 세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머리 말리기에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머리 말리는 거야? 베이킹을 지금 하려고? 생크림 하려고 설마? 근데 창희 형 구해줌즈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 섭외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이것저것 나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잘한다. 본인 영상 프로필 지금. 잘해요. 그게 연예인의 숙명 아니겠어? 창희가 사랑하는 방법. 제가 영업해야죠. 그렇죠. 제가 영업해야죠. 우리 아니야 이거 음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형도 매매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관심 있죠. 집 뭐 관심 많이 가졌지만 형도 어떤 나이 어떤 대출이 있다 어떤 신혼에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거 형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 모르는구나. 일단은 결혼을 하면 신혼 부부. 그 대출 있잖아.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대출 있고 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대출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치. 그 정도. 와 형도 아예 모르는구나. 아세요? 나도. 그리고 있고 아니야. 그다음에 그 요번에 그 다산 뭐였지 우리 그 애. 신생아 특공. 그 특례 대출 있어. 바뀌었다고요 맨날.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언제 사나요 이런 얘기. 근데 셋이 보니까 은근히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아요. 근데 빈 껍데기야. 맞아. 뉴스에서 본 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귀신에 씌여서 그냥 그냥 사야지 하고서 샀어. 예, 무조건 월세.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청약 점수가 17점이더라고. 당신의 모질이 투표하세요. 일단은 물어볼까요 그냥 좀? 누구한테요? 친구한테요. 방송하는 친구요? 방송 자주 나왔어요 이 친구. 누군데요? GPT라고. 챗GPT? 아 챗GPT. 저 요즘에 GPT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여기 의지하는 사람 많아. 잠시만요. 30-40대가 이제 첫 집을 사려고 해 매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대출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또 안다고? 이렇게 무지처럼 물어봐도? 초등학생처럼 물어봐도 다 해줘. 30, 40대에 첫 집을 사려고 할 때 첫 주택 구매자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쟤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뭐야 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다 나오네. 그쵸.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아니 사실 이제 우리 셋보다 사실 얘 하나로만 이제 그렇지. 이거 진짜 밑에 틀어 놓고 이렇게 근데...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걸 하면 일단 돌리세요. 형 돌리세요. 돌려도 될까? 돌려. 와, 근데 진짜 좋다. 아, 저는 뭐 만드는 거예요? 아, 크림. 아니, 크림을 사 아니, 크림을 샀으면 너무 비싸고 잘 팔지도 않아. 크림 자체는. 네. 저 기계가 훨씬 비싸지 않나? 아니 아니 저 저걸 하나 사서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예예. 예. 아, 저 크림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후추산도.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무화과도 있고. 네. 너무 예쁘다. 무화과가 제철이래가지고. 근데 맛이. 와,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저는 살다 살다가 남자분이 이렇게 챙겨준 거 처음이에요. 형, 너무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다 취소할게요. 기다리는 맛이 있네요. 기다리는 맛이 있죠. 너무 맛있구나. 집에서 해 먹으면 또 나의 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억 원대에서 6억 원대의 서울에 있는 매매집을 구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있어, 충분히 있을걸.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오케이, 가시죠 한번. 우리가 저희가 가봅시다. 쉽지 않은 거. 아픔만이 뭐 살 길이지. 여기는 이 아파트인데 일단 2억 원대 매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아니, 2억 원대 초반 아파트 매물입니다. 아파트가 2억 원대가 있다고? 2억 원대 초반이에요. 서울인데? 근데 요새 리모델링 비용이 한 1, 2억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2억 원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근데 깔끔하다. 둥갑이야. 둥갑이네.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심지어 또 이 9억인데 이 주차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 있는 거 자체가 이미 괜찮지 않나. 딱 걷기 좋아. 진짜 옛날 그 느낌도 있죠, 바닥이. 근데 엘리베이터는 없는 거죠? 엘베는 없습니다. 엘베는 없는 거고. 자, 우리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입니다. 와, 깔끔하다. 일단. 약간 다 새로 한 거 같은데요? 깔끔해. 물리 너무 좋아. 내가 해관도 굉장히 좋아요. 깊숙이 들어. 진짜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일단은 그런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내가 오늘 이 집을 계약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생애 최초 미혼이고 처음 집.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집에서 보는 부가 또 이래요. 좋네요. 또 이날 또 하늘이 맑았네. 날씨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거실을 넓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방이었어요. 그치. 맞네. 그러니까 저기 뒤에 이제 너무 옷장이 있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있는 장들은 다 빠지니까 여기 훨씬 더 넓게. 더 넓게 해서 여기를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게 창이 보이니까 사실 이게 보면서 이제 그렇죠. 피로들을 푸는 게 좋거든요. 와,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좋다. 맞아요. 이게 동네가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기분 탓인지 이제 층고도 되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 한번 재볼까요? 여기 천장을 튼 거야. 튼 거예요? 여기까지였는데 원래 9억들은 사실 천장이 좀 낮거든. 천장도 맞아. 틀 수가 있구나. 자, 형이 아니, 예상한 거예요? 잠깐만, 레이저 조작 어디 갔어? 약간 오버한 거 같고. 더맨 더 먹어. 내려주세요. 먹었어요. 더 쭉 바닥까지 찍어주세요. 몇 남아요? 2m 50. 와, 이거 봐, 2m 50. 근데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재만감이. 그리고 많이 보시는 게 어디야?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 첫집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과 함께 할게요.
네. 자, 와. 자, 이리 오세요. 우와, 괜찮네. 뒤로는 또 저렇게 녹음이 푸르르게. 우와, 우와. 우와. 아, 야, 좋다. 아, 여기 애초에 산을 깎아서 만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대가 좀 높아서. 공기가 진짜 좋겠는데요? 새소리가 됐네, 너무 많은데, 진짜. 이 정도 컨디션이면 사실 첫 집으로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매매가가 2억. 5천? 5천? 500이다. 오? 500? 아! 500이에요. 500이에요. 2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억. 요즘 2억 가지고 전세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맞아. 우리 이 정보로는 택도 없어, 지금. 형 뭐 인맥 좀. 근데 또 뭐 세상에서 또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한 분 계시잖아. 이쪽이에요? 어, 이쪽이지. 아, 아신다고 봐도 뭐가 맞지. 목소리만 들어 알아요?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세찬입니다. 어, 세찬이 창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혁입니다. 아, 정혁이? 예, 예. 아, 뭐야, 저 사진 뭐야? 아, 이름을 제 이름을 잘 못 들으셔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부르셨어요. 네네. 저희 한 30~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생애 첫 집을 구하려고 했죠. 아, 저도 사실은 그 내 집 마련을 네. 40... 40살 정도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40살에 그때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무명으로 한 10년 있었었고 네.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 네. 자기 어떤 소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봐가면서 조금은 네. 그 자기 어떤 그 원동력으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좀 대출금을 일단 갚는 능력에 그래서 키워야 된다. 좀 저 생각 그래요. 그렇지 필요하지. 빚도 재산이다. 형님 저희가 지금 집 하나 봤는데 성북구 정릉에 정릉 9억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봤거든요. 예, 정릉에 예. 2억 500인데 이 정도면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아 근데 나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내가 좀 심야 그다음에 저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싼 집에 들어가면 뭐 귀신을. 잠깐만, 아, 심야괴담에 아, 너무 빠진데. 심야괴담에 그런 집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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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집값 비싼 데보다는 그냥 차라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 네. 있더라도. 네. 집값 오르는 네. 게 거기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그 곤지암 병원 네. 있었던 거기. 도로 뚫려가지고 싹 밀고 거기 집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 땅값이 오는데 귀신도 나와야지. 거기가 도로가 생겨가지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렇지. 어. 아, 의심을.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뭐 주인분이 뭐 자금이 급하거나 뭐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도 네. 뭐 사실 꽂혔으면 네. 하고 오면 하지 말고 좀 인생의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고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 나 지금 여기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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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배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뭔지 아시죠? 여기가 뭐예요? 마레프. 아, 그 유명한 마레프가 여기구나. 마레프 뭔지 아시죠? 몰라요. 마포 내면 푸르요. 네. 그렇지, 마레프. 마포의 대장단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한 영상에 줄임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마레프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줄이더라고. 자존심이네. 요거 유명한 게 여기 있고, 우리가 볼 곳이 바로 어디냐? 요겁니다. 우리도 브랜드예요. 이게 5억 원대입니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여기 마레프가요. 네. 이 아파트가 엄청 비싸요. 비싸죠. 여기보다 집이 네. 얼마나 작길래 가격이 그렇게. 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네, 조금 생각을 해봤죠, 저도. 그런 얘기, 넙! 근데 이 인프라 다 우리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단지의 인프라와 여기 인프라 다 같은 자리에 다 있어요.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이야. 괜찮죠? 오, 깔끔한데요? 여기 네. 문이 있으면 여는 게 또 저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한번 열어보세요. 자, 자 오픈! 아저씨. 오~ 자, 오~ 샤워 혹시 어디죠? 아니요, 왼쪽 아~ 들어가 보세요. 샤워 부스 여기 있네. 아, 샤워 부스가 있어? 샤워 부스 있어, 아직. 아, 괜찮네. 네. 자, 어우 여기 뭐 네. 분위기 쭉, 톤은 너무 좋습니다. 자, 약간 쭉, 예술하시는 분인가요? 자, 일로 들어갈게요. 쭉 들어오세요. 예쁜데? 예쁘게. 에어컨도 시스템이요. 되게 쓸모 있게 잘 해놨다 규모가. 아니 여기도 스튜디오 같아요. 네. 어, 진짜 여기 딱 자 컴팩트하게 있을 건 다 있고 깔끔하네. 여기 어디야? 아현동. 아현동. 요것도 찾은 것도 아주 귀한데.
누가? 약간 그 야망뷰예요. 야망뷰. 보면서 네. 나도 저기 갈 거다. 아. 그러니까 이런 야망을 만드시잖아요. 돈 좀 더 시드를 모아서 저로 넘어가겠다. 가자. 가자. 늘 꿈을 꾸죠. 성공아 기다려라. 주방도 짜임새 있다. 아니 수납도 많아.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방이 또 이렇게 방입니다. 이 집의 매매가는요? 5억 9천만 원입니다. 좀 사실 좀 부담되긴 하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보유 자산이 2억을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3억 9천을 금리 4.1%를 계산했을 때 얼마 갚아야 되는 거 그러면? 월 평균 약 238만 원 정도. 아우 너무 센데. 제가 지금 43살이니까 20년 뒤에 63살까지 네. 238만 원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죠? 네. 보금자리로는 하시는데요. 20년, 60세까지. 이런 말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저희 보고 있던 데 있잖아요. 프로 저기가 월세 2억에 250이 있어요. 잠깐만. 월세. 저거면은 저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비슷한. 비슷하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그치, 와닿아가지고 자존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월세 저기 가서 살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인데 그럴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내가 웃을 것 같긴 해.